오늘 하루도 대박의 욕심과 쪽박의 두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. 냉면! 이게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. 끝도 없이 올라. 대박의 욕심과 쪽박의 두려움.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. 이거 또 수염 이거 누구 닮지 않았어 옛날에? 일본에서 원 진리교 이런 거 있었잖아. 지금 요새 어떠냐면 올라.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잖아. 한국에 팔어. 근데 또 보면 또 싼 것들이 있어. 사. 올라. 팔어. 현금 비중이 늘지가 않고 계속 올라. 미국도 그냥 자고 나면 오르고 자고 나면 어제 테슬라 빠졌다. 어제 왜 빠졌는지 알아? 왜? 유상증자 한다고. 오늘 유상증자 얘기하자.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가 좀 심도 얘기할게. 유상증자 뭔지 알아? 아니. 우리 방송은 주린이를 위한 방송이 아니야.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야. 우리 게임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야. 자기한테도 바로 영어 할 때 있잖아 사람들 뭐 기초부터 뭐 기초 평생 기초하다 끝나. 그냥 바로 게임의 법칙 들어가면 돼. 유상증자는 유상으로 회사의 주식수를 늘리는 거야. 근데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. 주주배정 증자,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런 게 있다고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치에서부터 엄청 올라갔어. 우선 우리나라 게임의 법칙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. 올라갔어. 그럼 대주주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? 주식을 더 만들고 싶어. 주식을 더 만들고 싶어. 왜냐? 주식을 더 만들어. 신주 배정으로 해. 제3자 배정이든 뭐 이런 걸 유상증자를 해. 그러면 주식수는 늘어나잖아. 아니면 주주 배정도 마찬가지고. 주주 배정을 많이 하지. 왜냐면 주가가 고평가인데 누가 그거 호구 아니고서 누가 들어오냐? 안 들어오지.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같은 거 딱 해. 명분은 그거야. 회사가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시설비 필요하다. 그거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 있는 돈은 누구 돈? 대주주 돈. 대주주 돈. 주주 돈 아니거든. 대주주 돈이야. 자기 지분이 희석되지만서도 외부에 돈 왕창 갖고 회사에다 돈 왕창 챙겨놓는 거야. 지금이야! 유상증자 지금이야! 딱 챙겨놔. 그러면 당연히 지금 유행 타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높지만 또 우리나라 유행 빨리 바뀌잖아. 예를 들면 전기차 소재다. 왕창 받아놔.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다 자기 돈이야. 거기서 이제 친인척들 뭐 다 집어넣고 해서 또 빼고 뭐 이래저래 빼고 빼는 방법 다 빼. 천천히 빼. 그러다 다시 딱 떨어져. 떨어지면 또 뭐 하고 싶은 줄 알아? 위에서 자기 지분 좀 희석됐잖아. 막 주식수가 내가 10%가 들고 있었는데 주식수가 이렇게 늘어났어. 그러면 내가 주주 배정을 해서 내가 뭐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거 들어오는 거고 남의 거 했을 경우에 내 지분이 뭐 주는 거고 나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늘었어도 회사에 돈은 엄청 쌓였잖아. 난 요만큼 내고 전부 다 자기 돈이란 말이야. 10%면 자기는 거의 90% 다른 사람들 돈을 회사로 가져왔어. 이제 빼가기만 하면 돼. 이제 지분이 이제 쪼그라들었지.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떨어졌어.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 원의 가치인데 저번에 한 2, 3만 원 갔단 말이야. 거기서 돈 확 땡겼어. 근데 이제 5천 원으로 떨어진 거야. 주식이. 그럼 뭐 하고 싶겠냐? 자기 지분을 늘리고 자기 지분을 늘리고 싶겠지. 그럼 바닥에 떨어지면은 CB나 BW 막 찍어가지고 자기가 콜옵션으로 따로 막 가져가고 그런단 말이야. 이때까지 뭐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. 위에서 찍고 밑에서 채우고 찍고 채우고 찍고 채우고 그러면서 백업 계좌까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. 지금 미국이잖아. 미국. 어쨌든 어저께 그거를 봤다가 야 이거 뭐 쟤네는 이거 종이 장사 아니야? 계속 신주 찍어서 회사로 돈 집어넣는 거야. 종이 장사 아니야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. 테슬라가 지금 성장 산업이야 아니면 성숙 산업이야? 성장 산업이야. 돈이 필요해. 주주들은 그거잖아. 아니 버는 돈 이제 좀 있으니까 버는 돈으로 하면 되잖아. 근데 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는 작단 말이야. 이 들어오는 돈이 얼마 안 돼. 지금 회사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하면 퍼봐. 지금 뭐 말도 안 돼. 돈이 필요하잖아.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 6조 정도 시가로 주식을 더 발행을 하는 거야. 그러면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좀 희석이 되겠지만 회사에 그 돈이 들어와서 회사가 또 다음 단계로 한 단계 성장하면 회사 자체 가치가 넓어질 거 아니야. 들어오는 사람들도 시장에서 내가 팔라 그러면 오른단 말이야. 사면서 올라 버리잖아. 거래량이 못 받쳐주면. 근데 한 방에 이제 주식을 왕창 가져갈 수 있지. 주가가 이렇게 엄청 올라서 회사가 제가치 난 제가치보다 좀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. 이럴 때 사실 돈을 땡겨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.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도
한국의 그런 거랑은 좀 달라. 한국에서는 돈을 가져오고 그거 갖고 사실은 쌈짓돈을 쓴단 말이야. 시설 투자. 봐봐, 그동안 유상증자하고 뭐 그랬던 회사들 보면은 회사에 현금 막 한 천억 쌓아놓는데 또 돈 가져가는 거야. 그러니까 납득이 안 돼. 주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야. 욕하면서도 양아치네. 근데 어디 우리나라에서 뭐 법에 호소를 해. 국민들이 그런, 국민들 대부분이 유상증자가 뭔지 몰라. 그 정도 수준인데 무슨 뭐 되겠어? 근데 미국은 그 돈 갖다가 시설 투자랑 성장에 대해 쓴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긴 해. 달라. 그런 거 상관없이. 근데 내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이거 꿀이네, 이거. 예를 들면 내가 엄청난 뭐 불로장생 약을 개발한다고 해. 근데 사람들 다 그걸 믿는 거야. 주식을 신주를 발행해서 파는 거야. 사람들 우르르 올 거 아니야. 파는 거야. 근데 돈이 다잖아. 그거 갖다 연구개발 하는 거야? 모자르면은 곧 될 것 같다고 또 왕창 파는 거야. 그러니까 본 돈 보면 이때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, 테슬라가. 이제 벌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이 꿈과 희망을 이걸 해가지고 세상에 돈을 다 끌어다가 그거 갖다 사업을 하는 거야. 와, 진짜 이건데. 거기다가 이제 뭐 테슬라의 모델 4는 뭐 하늘도 날 수 있다 이런 걸.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로봇택시나 자율주행 레벨 4 뭐 이런 거 자기가 얘기했던 거 쏙 들어가서 하나도 안 맞았거든. 다 거짓말이었어. 내가 저성을 보면서 야, 약간 그 좀 그게 있다. 약간의 그 사기성이 좀 있다.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 그거에 대해서는. 근데 그 자기가 말한 그 스케줄이 있거든. 이 정도까지 될 거라고. 난 그걸 뭐 정말 되겠어. 처음에 살 때는 안 될 거라고. 에이, 안 되지. 레벨 4 이때까지 해가지고 출시한다 한 것도 아니고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다 믿는 거야. 주가는 올랐어. 그래서 돈 또 끌어다 써. 그래서 진짜 그 기술을 만들고 딱 돈을 투입해. 근데 최고의 기술자, 최고의 자본으로 갔다가 밀어붙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? 거기에 또 근접해.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보다 앞섰어.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. 주가가 올라서 또 거기다가 또 앞선 거를 얘기해. 좀 세게 얘기해. 그럼 또 사람들 열광해. 될 것 같아. 주가가 올라. 또 돈 끌어다 써. 이거 무한반복 아니야? 무한반복. 그럼 계속 1등이겠네. 이거만 잘하면 그냥 세계 1등이네. 이거. 아니, 나는 현대기아도 이런 걸 본받아가지고 질러. 이거 막 좀 과대평가하고 한 다음에 해. 그 다음에 증자 또 땡겨. 그 돈 갖다가 또 세계 최고의 테슬라에서 스카웃 해와. 인력들 쏟아부어. 그럼 그 돈 갖다가 뭐 좀 됐을 거 아니야. 그걸 좀 약간 과대표장해. 그래서 질러. 테슬라 잡겠다. 일론 머스크 좀만 기다려라. 우리는 그거 뭐, 재벌들이 그걸 못하잖아. 그런 그 능력이 없는데. 머스크 형은 그냥 은수저 출신이라고. 그냥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수준에서 자기가 다 만들었잖아. 자수성가라고 저기는. 근데 우리는 재벌들이니까 그걸 못해. 이걸 해야 된다니까 지금. 이것만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. 꿈과 희망. 아니, 자기는 나가서 이것만 딱 해주고 자신감 있는 말투만 딱 하면 된단 말이야. 내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쫙 봤더니 정말 맞는 말을 갖다가 되게 소극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. 이제 한국 집값은 끝났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여러분의 무슨 하우스입니다. 이제 끝났습니다. 초지일관으로 갖다가 흔들리지 않고 쫙 말도 다 틀려도 있잖아. 그냥 뻔뻔하게 밀어붙인 사람 둘 중에 누가 유튜브로 돈 잘 벌 것 같아? 뻔뻔하세요. 자신감 있게 말이야. 내 말이 맞죠? 지금은 잠깐 그냥 명연현상이죠? 다 죽었죠, 이제. 보죠, 이제 곧 떨어지죠, 지금.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. 명연현상이죠? 떨어져. 내 말이 맞죠? 명연현상이죠? 떨어지죠? 맞죠? 그냥 그것만 하면 돼. 그냥 정신순리, 자신감 있게 얘기하잖아? 아까 내가 혹시 주기도문 외웠잖아. 인간 어딘든 의지하고 싶은데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나. 뛰어난데 스스로의 자신감이 없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약간 돈키호테 같이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하든 착각하든지 아니면 그냥 남자한테 그렇게 연기를 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 이쪽에 믿음이 간다니까. 간단 말이야. 놀리고 뭐가 딱딱 필요 없어. 똑똑한 사람들은 빠지겠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 안 돼. 사실 멍청한 사람들 비율이 많단 말이야. 뭔가를 팔긴 여기다 팔긴 쉽단 말이야. 유튜브 잘하는 방법은 그거다. 자신감 있게 질러라. 나는 사실은 왜 자신감이 있냐.
난 나를 믿어.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났다고 맨날 착각하고 있어. 왜냐면 이때까지 실패한 적이 없거든. 항상 꾸준히 결국은 내 말대로 다 안 돼. 맞아 아니야. 딱 현상을 파악하고 그걸 자신감 있게 얘기한 거는 내가 맞으니까.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위로 있지. 근데 여기는 반대로 좀 떨어진 사람들이 간다고. 왜냐 이거 보고 야 저런 데 사는 사람이 맞는 말을 할 리가 없다. 무시하지 말라고. 또 배웠어. 자신감이다. 테슬라 자신감이다. 근데 나는 어떤 그 포지션을 취했냐면 우리 아들들 애들들 있잖아. 조금씩들 있잖아. 액분도 했잖아. 한 개씩 까는데 부담이 없어. 한 개에 $500야. 어제 한 개씩 깠다 애들 다. 우리 뜨이끈 박씨한테 박씨 반장님이 사준 장난감 있잖아. 어제 팔은 나 떨어져 나갔어. 깠어. 까고 그거 갔다가 다른 거 팽이로 갔다가 바꿨는데 항상 내가 뭐를 생각하냐면 대박의 욕심에 흔들리지 말자. 쫙 왔잖아. 지금 테슬라 쫙 왔잖아. 어저께도 얼마 안 빠졌어. 그리고 시가로 갔다 이걸 또 사줄 사람이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. 6조 원을 갖다가. 그럼 뭐야. 가네. 지금 얼마 얘기 나오는지 알아? 예전으로 따지면 만불. 다섯 배잖아. 그럼 이제 2,500불, 3,000불 막 얘기 나와. 지금 이게 500에 3,000불. 지금 머릿속에 다 앵커 박혀 있어. 그 계산법,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계산법이 있거든. 거기에는 이제 좀 좋은 거를 막 넣었지.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. 너무 과하게 쏠렸고,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기술력의 그런 차이랑 문제 이런 것들. 기가팩토리 추가로 하는 거 굴러봐야 알고, 배터리 대해서도 얘기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. 근데 항상 뭔가 기대감은 왕창 뭐, 지구를 집에 나는 오래 봐. 나는 이거 10년 넘었어. 그때 샀어야지. 아니 근데 난 딴 거 산 것들이 더 잘 됐어. 벌었으면 되잖아. 그럼 됐지. 이것도 하나 장만했잖아. 대박의 욕심에서 구원받고 쪽박의 두려움에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. 냉맨. 스스로 있잖아. 이거는 이제 나를 믿는 게 아니야.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. 정말? 이거 정당해? 이거 맞아? 정당한 거 믿어도 다 죽이는 거야. 나는 테슬라를 0으로 갈 생각 없어. 끝장을 한번 보고 싶어. 나중에 왜냐면 이미 나는 수입 자금은 다 뽑았단 말이야.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면 돼. 이미 나는 이미 성공한 투자야. 이거 보는 형들도 다 이제 성공한 투자자들이야. 근데 어디서 이게 나냐. 욕심, 두려움, 냉민!